안녕하세요. 화랑도입니다. 저희는 요즘 낭독 커뮤니티에서 낭독 공연을 7월 1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6명이서 맹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절벽 끝에 선 사람들이라는 희곡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내레이션을 맡고 있습니다. 내레이션을 포함해서 총 6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줌으로 연습한 그 녹음본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자루와 돈뭉치 따위를 문 밖으로 집어던진다. 노인은 화염병 쪽으로 기어가 마저 불을 붙인다. 그리고 매표소의 문쪽 방향으로 커프 던진다. 매표소가 큰 불길에 휩싸인다. 주인은 매표소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힘겹게 일어선다. 절벽 쪽으로 걸어간다. 기자는 옆에 떨어져 있는 카메라를 집어들어 노인을 찍는다. 불타는 매표소를 찍는다. 노인이 절벽 밑으로 떨어진다. 기자는 멍하니 차에 기대어 앉아있다.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벨이 5번도 넘게 울렸을 때 기자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는다. 기자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챙기고 일어서서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네, 제가 연습한 내레이션 부분을 주로 해서 지금 한번 들어봤는데요. 상당히 어색하고 조금 불편하죠. 네,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레이션 역할도 이 낭독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기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이나 줄거리를 해설을 할 때 잘 그려지도록 이렇게 낭독을 해야 될 텐데요. 고민이 좀 많습니다. 저 역시. 네. 지금까지 낭독 커뮤니티에서 연습 중인 희곡 대본 연습본을 한번 녹음을 해서 들려드려봤는데요. 자꾸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그 과정도 다시 한번 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화랑도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